리그 쟁탈전 종목 소개로 한번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영재 전문가님의 종목부터 들어볼 텐데요. 오늘 어떤 종목이실까요? 비아트론이라는 종목입니다. 일단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반도체 네. 및 평판 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를 제조하는 회사입니다. 최근에 2월 24일 날 특허도 하나 받은 게 있습니다. 국책과제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기술 개발 사업에서 차세대 반도체용 에피텍시 개발을 위한 기판 열처리 장비를 만들었습니다. 하이닉스와 같이 개발을 하고 있는데 이게 순조롭게 진행된다는 결과로서 올해 2월 24일 날 특허 등록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에피텍시라는 게 뭐냐면은 반도체 웨이퍼 제조 공정 중에 기판이 일정한 방향을 가지는 단결정성을 가지는 반도체 소재를 제조하는 공정이라고 하는데 쉽게 생각하면은 이게 그 웨이퍼가 있잖아요. 얇은 판이 있으면은 이게 이를테면은 얼음 얼리는 것처럼 시드를 넣어놓으면은 이 시드에 점점 벌크업이 되면서 이렇게 결정을 만드는 그런 결정이 에피텍시로 만든 에피 웨이퍼라고 합니다. 이렇게 만들면은 불순물 농도를 비교적 쉽게 조절하면서 기판보다 몇 배 낮은 혹은 높은 온도로 증착층을 일정하게 또 균일하게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기술들을 보유하고 있으면 충분히 경쟁력이 있는 회사고 이 SK 하이닉스와 같이 개발을 했고 개발하고 있고 이 특허의 주체는 비아트론이거든요. 그러면은 결국은 이 웨이퍼는 결국은 SK 하이닉스로 납품이 될 수 있는 회사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인 매출처를 가지고 있는 회사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거기다가 하나를 조금 더 붙여본다면은 최근에 우리가 AI 지금 조금 이제 주춤하고 있는데 AI나 AI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들 많이 있었습니다. 현대차, 기아차가 투자한 딥X라는 회사에 대해서 이 비아트론이 자회사를 통해서 투자를 했기 때문에 최근에 한번 AI 관련된 종목으로도 움직였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AI 쪽으로도 엮일 수 있고 또 반도체 장비 쪽으로도 엮일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한번 보여주시면은 중요한 건 또 실적이겠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실적에도 지속적으로 흑자가 나오고 증가하는 회사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 2019년에 38억밖에 안 되는 영업이익 작년에 140억까지 끌어올린 상황이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 21% 정도 영업이익이 증가했는데 매출은 11% 정도 살짝 줄었습니다. 매출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이 늘었다는 얘기는 영업이익률이 그만큼 늘었다는 얘기이기도 하고 현재 PBR 0.76배 정도의 저평가 영역에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 장대양봉 거래량이 실린 장대양봉이 튀면서 지금 상단 매물대를 돌파하고 있기 때문에 요즘 같은 가는 종목들이 가는 장세에서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종목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구간 11,070원 정도인데 한 11,000원 정도 구간이면은 충분히 매수를 해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여기서 만약에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게 된다면은 최소한 13,000원대에서 13,000원대 전고점까지는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고요. 만약 밑으로 빠진다면은 10,000원 정도 지켜줘야 되겠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장기평대 검은색 라인 정도는 지켜줘야 되기 때문에 만 원 정도 구간을 손절가로 잡고 대응하시면 크게 무리가 없는 종목이다. 실적도 좋고 또 아직 PBR도 1 밑으로 형성되어 있는 저평가 구간에 있고 이제 거래량이 실려서 쏟기 시작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조금 빠른 매매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런 종목들 한번 선침해가 아니라 올라타는 방법으로 한번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영재 전문가님의 오늘의 종목 비아트론이었습니다. 목표가 13,000원 그리고 손절가 10,000원으로 가격 밴드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대응하는 주식와이프의 종목도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네, 항공 섹터 말씀드리고 지금 제가 관련 종목으로 이제 출전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마지막이 될 것 같아서 네, 항공 섹터 가지고 왔는데요. 아시아나 항공을 가지고 왔습니다. 최근에 저가 항공사 쪽에서 일본 노선이라든지 동남아 쪽 노선은 거의 다 지금 싹쓸이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시아나 항공이 좀 대체적으로 약간 좀 밀려 있었던 측면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시아나 항공한테 그래도 좀 희소식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지금 그 중국 쪽에서 외국인
그런 이제 관광객들 지금 다시 들어올 수 있게끔 비자 발급해주는 것과 함께 지금 한중 정부가 한중 그런 이제 항공편 노선을 증편하는 방안을 또 합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또 지난 3일부터 한국발 중국 입국자에 대한 PCR 의무 검사까지도 해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또 거기다가 보복 조치로 시행됐었던 한국인의 중국행 단기 비자 발급 중단까지도 지금 다 해제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중국의 단체 관광객들까지만 이제 완전하게 풀어지게 된다면은 그런 제한들이 풀어지게 된다면은 충분히 아시아나 항공이 수혜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도 왜 불구하고 대한항공이 아니고 아시아나 항공이냐라고 했을 때 아시아나 항공 같은 경우에는 중국 노선 매출이 한 11% 정도였는데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중국인들의 그런 중국 노선 매출이 11%였는데 아시아나 항공 같은 경우에는 매출 추이가 17% 정도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대한항공보다 그 중국 쪽의 노선 비중에 대한 매출이 굉장히 좀 크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시아나가 오히려 중국발 수혜를 조금 더 빨리 볼 수 있는 그런 대형 항공사가 될 가능성이 높고 대형 항공사들이 지난해 사실 4분기까지만 해도 매출 비중이 그 중국 쪽 매출 비중이 2~3%까지 완전 쪼그라든 상황이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진짜 폭포수처럼 다시 파이가 커지게 된다면은 매출 비중 늘어나게 되고 실적까지 반영이 긍정적으로 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저는 아시아나 항공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실제로 지금 아시아나 항공이 본격적인 중국 노선 증편과 재운항에 지금 나서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인천 베이징 노선 같은 경우에는 19일부터 주 1회 하던 운항을 또 주 6회 정도로 늘린다고 하고요. 상하이 노선 역시도 20일부터 1회 운항을 4회 일정으로 증편할 예정이라고 하죠. 거기다가 아시아나 항공 지금 재무적인 부분도 함께 보시면 지난 3분기까지만 해도 단기 순이익이 적자가 있었거든요. 근데 단기 순이익이 이제 흑자 전환이 4분기부터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분기 이후 그러니까 2분기부터 좀 비약적인 매출 실적에 대한 반영들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부분이 있겠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대한항공은 오히려 주가 움직임이 좀 더뎠는데 아시아나 항공은 지금 거의 한 3%대 정도 움직임 나오는 걸로 봐서 지금 구간에서 추세 전환 나와주고 있어서 현재 구간에서 매수 구간 잡으시면 될 것 같고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전저점 구간 잡아서 단기 손절가 12,500원으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표 구간 같은 경우에는 단기 목표가 기준으로 15,500원 정고점 구간대를 기점으로 잡아드릴 텐데요. 사실 주쌤 관점에서는 중장기적으로 이 종목이 2만 원 이상은 주가 회복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주쌤이 잡아드린 목표가는 단기 목표로 보시고 2만 원대까지도 들고 가시는 전략으로 진행해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조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대외간의 주식와이프 전문가님의 종목은요. 아시아나 항공이었고 1차 목표가 15,500원, 2차는 2만 원까지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손절가 12,500원으로 말씀해주셨으니까요. 가격 전략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주식 빅리그 두 분의 전문가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주식와이프 전문가 이영재 전문가 함께 했는데요. 오늘도 또 도움 말씀 주신 만큼 또 인사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전문가님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